내일은 남편 생일이다. 우리는 두 번의 연애와 결혼으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였지만, 정작 남편 생일을 같이 보낸 적은 단한 번도 없다. 롱디 중이거나 헤어졌거나 둘중 하나였다. 고로 남편 생일을 함께 보내는 게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결혼 후 남편의 첫 생일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그동안 홀로 생일을 보낸 남편이기에 또 자고로 한국 사람이라면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은 먹어야 하기에 오늘은 조금 일찍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오늘의 메뉴는 미역국이랑 잡채랑 김치전. 온갖 채소를 볶아주다가 양념장만 부어주면 끝이다. 뭔가 잔치상에는 괜시리 전 하나쯤은 있어야 할것 같아 집에 있던 김치로 전을 부쳐본다. 집에 저울이 없어서 도대체 부침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계량은 포기하고 그냥 느낌대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그냥 가는 거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된다. 오늘 그거 특별히 흰쌀밥이야. 왜? 모르겠어. 왠지 그래야 될것 같지 않아? 진수성찬. 접시 맨날 똑같아. 생일에 미역국 되게 오랜만에 먹지. 막 내일이지만 3년만 아니야? 더 오래되지. 생일 케이크는 당일에 할 예정이었는데 미역국을 먹은 김에 케이크도 같이 해버리기로 했다. 내가 초 꽂아줄게. 생일자가 꽂을 순 없잖아. 생일자? 왜? 생일자 맞잖아. 군대에서 들었던 그런가?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생일자? 응. 생일자라고 하지 않나 보통? 약간 사무적이지. 아, 뭐라 그래 그럼? 주인공? 생일인 사람. 네, 생일자. 그니까 힘들잖아, 내려놔. 생일자잖아. 강렬하게 불타고 있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어때, 만족스러워? 어떡하냐, 이제 우리 생일 다 끝나서. 우리 케이크 먹을 일 다 끝났네. 뭐면 되지. 그치. 행복하네. 오늘 흔치 않은 민정이 나보다 텐션이 높은 날이야. 근데 민정이 높다 보단 내가 낮아. 그치. 단 거 먹어서 그래, 단 거. 내 생각이야. 내가? 민정? 아니, 텐션이?
마약 아니야 이 정도면. 당. 맛있다. 생일 당일 해주려고 카드 쓰기를 미루다가 갑자기 전날 케이크를 하는 바람에 뒤늦게 카드를 쓰는 꼴이 돼버렸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카드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카드를 꺼내 읽어보면서 아 우리 이땐 이랬지, 이땐 주로 이런 얘기를 했지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좋다. 못할 거 같으니까. 어? 어? 이러다 갔다? 왜 이렇게 길 한가운데 누워있니? 엥? 응. 귀 다쳤다. 뭐지? 생일자인 남편이 선택한 메뉴는 스시다. 둘 다 많이 배고프지는 않아서 오히려 딱 먹고 싶은 만큼 먹기에 좋은 메뉴였다. 나는 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를 공략했다. 이거 초코 케이크가 생각보다 맛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남은 생일 케이크를 먹기로 했다. 남편보다 먼저 한국으로 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휴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는 한국에 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서도 초반에는 내내 일을 해야 했다. 조금 무리해서 일을 받았기 때문인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나는 나 자신과 일을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벌었고 또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대변해주는 건 아닌데 특히 중국에 온 뒤로는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인양 굴었던 것이다. 여전히 눈치 보느라 눈알 굴리고 아련한 표정을 짓는 콜라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에 도착해 바로 잘 준비를 한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번역물이 여러 개고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도 보내고 싶어 며칠 동안 몰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내리 일만 할 예정이다. 어디가? 일을 마치고 나서는 콜라와 산책을 했다. 낮 산책을 할 때면 콜라는 종종 한 군데에 철푸덕 앉아 바람이 불면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는 산책을 했다. 자기 목줄은 자기가 잡고 싶은 콜라다. 놀아줘? 틈틈이 한강도 걸었다. 한강을 따라 걸으니 한국에 온 게 실감이 난다. 나의 첫 한국 휴가는 이렇게 일과 휴식 사이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식으로 시작되었다.